당신 세 잔 안 마셨어요? 응? 세 잔 안 마셨냐고. 안 마셨대. 근데 술이 그밖에 없지? 아빠가 너 없지 않지야? 술병이 되었잖아. 응?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그 등갈비를 사다가 묵은지가 떨어지기 전에 한번 지져봤습니다. 사실 이거 등갈비 맛 어떨 것 같은지 한번 일단 한번 보세요. 눈으로 보기 어때요? 맛이 봐야 알지. 맛을 봐야 알지. 그러니까 뼈 뜯어 먹는 데는 아주 1등입니다. 뼈는 뭐 없어도 맛있게 잘 뜯어 먹어요. 김치랑 같이 싸졌어요, 김치랑. 나를 봐요, 여보. 김치로 했지? 고기를 김치에다가, 여보. 예? 나 좀 봐요. 이걸 이렇게 감아요. 예? 어우, 잘 드십니다. 밥도 좀 잡숴. 응? 밥도 김치에 싸서 먹어야 된다고, 저녁밥이니까. 줘봐. 뭐 자기부터 따르는 거 보세요. 당연히 그 한 잔만 드셔. 왜? 네? 그 한 잔만 마시라고. 이거 한 잔 마셔. 적게는 뭐야 돼. 자, 고기를 뜯어갖고 여기다 싸가지고 같이 밥하고 드세요. 묵은지 맛있죠? 맛있습니다. 비가 쏟아지네.
예쁜들 빗소리 들리시죠? 와. 어? 사람들 보고 있으니까 좀 맛 어떤지 좀 설명 얘기 좀 해줘요. 아빠 잡수는 거 보니까 맛 있나 보구만 지금. 묵은지가 푹 물러서 연한 게 좋죠. 부드러운 게. 한 잔 더 줘보세요. 됐습니다. 비 오는 날에 전도 좋지만 이것도 잘 어울립니다. 김치찜도 아주 어유, 김치를 잘 드십니다. 아주 웬일로. 발려 먹을래요? 아빠님들 건배해야지. 네, 건배요. 네. 이 아저씨가요, 김치가 맛없으면 절대 안 먹거든요. 잘 드시고 계십니다. 됐단 말도 안 해. 맞아. 됐습니다. 이걸 싸서 먹어요. 고기를 반 갈라가지고.
근데 제가 했지만은 맛이 있습니다. 뭐 까무라칠 정도는 아니라도 그냥 아주 맛이 있습니다. 이게 등뼈가 등뼈에서 그 뼈국물도 우러나고 그래가지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아빠 맛있어요? 아 입에 안 들어가. 맛은 있습니다. 당신 세잔 안 마셨어요? 응? 세잔 안 마셨네요. 안 마셨다고? 안 마셨지. 근데 술이 그밖에 없지? 아빠 그거 녹지 않지요? 술병이 비었잖아요. 응? 많이 먹었네 진짜. 셔츠아씨가 진짜 많이 먹었어요 오늘. 자기 입맛에 맞은 거예요. 고기 한 점 줘요? 어? 됐어요. 됐다. 이거 가져가, 이거 자. 그래서 뜯어먹을 뼈. 자, 맛있어, 이거. 설준 입에는 엄청 맛있습니다. 예쁜님들 안녕. 안녕. 구독 좋아요 꾹꾹꾹.